시간 잠깐만 복습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심판 왜 심판하러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아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사형 언도,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라 이미 사형 언도 선고는 났어요. 그 지금 사형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형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면. 사면은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 사형을 사형시키지 마라. 그러면 살아. 근데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형수가 죽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죽음을 사형을 대신 받아 준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그래서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은 끝났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형수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이, 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은 사형 언도를 선고를 받은 대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사형수들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를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죽어주신 예수를 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이미 사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예요? 사형 선고는 나 있는 그대로 집행될 것이다. 그렇죠? 이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러면 심판은 이제 사형을 받는데 그 제목은 정죄는 무엇인가? 정죄는 이것이니 그게 뭐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와서래. 네. 나를 대신해서 사형 심판을 받을 예수가 빛인데 생명. 이 생명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즉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라는 것은 모든 사형수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실 분이 왔다. 왔지만은 심판을 받아 죽는 사람들은 그 빛보다 빛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한 것이라? 무조건적 사랑.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자 심판의 개념을 딱 정리를 해놓고 약속드린 대로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하기 전에 5장으로 가서 그 배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여기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때는 예, 여기 보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네요. 그러니까 가인이 장남이 아니네. 그렇죠? 가인이 장남이 아니네요. 아담이 130세에 네.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계속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900년을 살면서 930년을 살면서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네. 거기다가 또 아들들이 또 장가가고 딸들이 시집 가가지고 낳고 해서 이때는 인구 증가율이 급속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이런 성경에 이런 족보가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무드셀라는 그 에녹은 참 그냥 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을 데려갔다는 뜻인지 무슨 일로 죽어서 데려갔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드셀라가 제일 인간 역사상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 최장수 인간입니다.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자, 안위, 위로자라는 말인데 왜 노아를 위로자라고 이름을 붙였나 하면 그동안에 그 수많은 노아까지 오는 동안에 인구가 뭐예요? 엄청 불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세상이 아주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라멕이 노아를 낳고 위로자라고 불렀을까? 세상이 공고해졌어. 뭐 때문에? 이 조건적 사랑.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절망적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너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아마 이 라멕이 이 라멕 집안이 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위로, 세상의 그 위로, 안위를 전할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는 600세입니다. 자,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무슨 자예요? 이 세상 최초의 선지자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이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 무리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단이 전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그러면서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괴롭혀. 응? 그렇죠? 자꾸 갑질을 하고 응?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 이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 여자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스님들이 파괴하고 뭐예요? 세상 여자들하고. 살림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내를 삼게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나의 신이라는 말은 나의 영,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려니.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지금 죄의 세상, 조건적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 말 무슨 말이야? 내 성령이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이? 다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네? 자꾸 그 성령의 음성이 인간에게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술만 마시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잖아. 이거 조건적 사랑 아니냐 하고 인간을 아무리 충고를 해도 인간들이 그 충고를 어떻게 전혀 안 받아들이는 지금 상태가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당하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는데.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상태까지 갔다. 그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또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계속 충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버려둔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이 아이고 좀 잔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좀 나를 내버려 뭐요 두세요. 그러면 그 죄인의 선택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참 무기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으로 오해당하기 딱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참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들을 어떻게 강제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내가 계속 사랑해 보면 사랑은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도 그렇게 내 가슴에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얼마나 참으실까? 이런 거는 이렇게 와닿는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뭐예요?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 그러나 내 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봐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 보지 아니하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이론적으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지 뭐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내 영이 사람과 항상 언제까지나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뭐예요? 나는 드디어 얘들을 내가 더 이상 충고하지 않고 호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 같아. 이제 노아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참 번역이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사람들이 육체가 된다. 됐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됐다는 말은 좀 우리 한국식으로 딱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 육체란 말은 고기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를 영어로 flesh라고 합니다. flesh. 그래서 이 육체라는 단어가 flesh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말로는 sack. 그러니까 그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즉 생명이 없으면 이거는 뭐밖에 아니다? 공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생명이 없는, 사랑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게 뭐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노아도 95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나 그들의 수명이 120살까지는 봐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나이가 500살짜리도 있고 600살짜리도 있고 300살짜리도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서도 내가 앞으로 120년을 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기회를 주냐? 노아를 선택해서 이 노아로 하여금 이거 아닙니다 하고 이제 이 세상에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건적이신 분이 아니다.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 노아를 세워서 120년을 더 하나님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래, 그 세상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노아 가정을 보면,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간은 그 당시에 무엇과 같은 역할이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 인간으로서 드디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120년 동안 전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는 거죠. 방주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무슨 그 메시지를 전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 하나님이 떠나서니 이거 지금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20년 동안 내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 말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왜? 120년 후에 뭐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고 이 홍수가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 내 말을,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믿고 방주로 뭐예요? 들어와라. 그럼 홍수가 난다는 말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홍수란 게 뭐냐?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아직도 뭐예요?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의 수면, 물의 표면,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참, 이 창세기 1장 2절은 수상한 말이에요. 이건 아주 이 창세기 1장에 사실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 저는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게 왜 고민했냐?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그 속에,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수면, 그렇죠? 물들의 표면에 그러시다. 물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다. 여기서 제가 가진 질문이 뭐냐면,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저한테. 책 봐도 없어. 흑암. 하나님은 뭐세요? 하나님은 빛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 빛이 없는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공간, 지구라는 곳은 어디에 만들어진 거요? 어둠 속에 만들어진 거요. 왜 그러냐? 이거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 없어요. 그거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우주에 지구가 창조될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그런데 이 공간이 뭘로 꽉 차 있다? 물로 꽉 차 있다. 물. 그리고 뭐예요? 흑암. 이상한 곳이야, 이곳이. 네? 땅은 아직 없어. 아니, 그래서 여기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먼저 보여줬죠. 땅은 형체가 뭐예요? 없고, 이제 형체가 아직 나타나요. 여기에 지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둠 속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운행하고 있다고? 물의 표면에서. 왜 이 속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의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속은 뭐예요? 어두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혼자 성경을
그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 참 이상하다. 아, 그래서 그래 놓고 드디어 하나님이 3절 뭐라 그래요? 빛이서.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영, 빛이 이 속으로 어떻게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어버렸냐 하면 빛과 흑암이 뭐예요? 함께하는 공간. 요새 하고 꼭 같아요.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있고 또 뭐예요? 네,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왜 지구는 이렇게 했냐? 그러면 흑암, 어둠은 누구요? 사단이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더 줄이면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조건적 사랑이고 빛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흑암은 알고 보니 사단이야. 왜 사단이 여기 와 있었냐? 할 수 없네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야 답이 나옵니다. 자, 하늘에 붉은 용 한 마리가 있었다. 용은 누구요? 사단이요. 그런데 용이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나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뭐가 옳구나?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서 그래서 땅에 던지더라. 말은 뭐요? 땅에 던지더란 말은 죽음으로 몰아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의 이 땅, 그 성경의 땅이라는 건 사망이니까. 자, 그래서 하늘에 드디어 사단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과 뭐가 발생했다?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무엇과 무엇의 전쟁? 생명과 사망의 전쟁. 곧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사단과 그 천사들이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고 하여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이 쫓겨납니다. 용이 쫓겨나. 어디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될 이곳에 쫓겨났고, 그래서 이 공간은 뭐가 꽉 차 있었다? 흑암이 꽉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까? 딱.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 안 하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야 홍수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다 지우고. 아, 그거 나중에 하자고.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되게 길어져. 그래서 그건 따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물로 채워진 이 공간 안에는 빛이 와 있고 흑암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지구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물을 어떻게 해? 지구를 창조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로 꽉 차 있는데 이 물을 분리시켰다. 분리시키고 뭐를 냈다? 궁창이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이제 그게 그래서 드디어 이 궁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그 성경 보면 우인물과 이게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우인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제 지구를 창조하고 아랫물, 지구 안에 지하수로 나뉘고 이 궁창을 낸 곳에 이 지구를 창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구를 창조하고 이 지구상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태어날 때부터 더럽게 재수 없이 태어났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있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에덴의 동산에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하여튼 성경이 진행해 가는 데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물이 있고 이 위에도 물이 있어. 위에도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물이 왜 안 쏟아져 내려올까? 그게 홍수 때 뭐예요? 쏟아져 내려왔다. 그럼 홍수 전까지 안 쏟아내린 이유는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이게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말은 무슨 힘이요? 여기 중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중력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중력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내고 그 안에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물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뭐예요?
웃긴다는 거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깃덩어리 육체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여기에 물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노아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 가족들 빼놓고 다 나를 웃긴다고 하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요? 거부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물들을 바치고 있을 수가 없다. 왜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땐가 이 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바치고 있는 이 영적 에너지를, 이 거부당한 영적 에너지를 거둘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그때가 오면 홍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안 알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냥 물을 퍼부고 홍수를 다 쓰려 죽여버려야지. 이런 조건적 오해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하나님이 쫓겨났다 이거예요. 쫓겨나니 하나님이 떠나면은 홍수가 뭐예요? 두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죽는데 그러니까 방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의 홍수예요? 사망의 홍수예요.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온 세상이 세상에 뭐 병 종류가 얼마나 많죠? 많아요. 뭐 병 없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암이라는 병은 남자는 이제 두 명 반 중에 한 명이 죽기 전에 암 진단을 받는데 여자는 세 명 중에 하나. 여자가 왜 남자보다 그렇게 유리할까요? 여자는 아기를 아기들 낳아서 키우고 젖을 먹이고 더 뭐요? 사랑으로 사는 쪽이 여자예요. 네. 그렇죠? 여자가 고집을 안 부린다고? 금시초문이네 그거. 딱 걸렸지?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란 말을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비가 없었어. 왜? 이때는 이 햇볕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니까 물이 어떻게 적당한 온도로 데워져서 물이 뭐 여기 나중에 다 물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이 물들이 다 따뜻한 뭐예요? 온도로 데워져가지고 북극과 남극도 없어.
모든 곳이 뭐예요? 다 따뜻하고 적당한 습기와, 네? 그래서 이제 땅에서 적당한 습기가 있고 해서 진짜 막 천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우주선 방사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층이 그 방사선 우주 방사선을 다 어떻게 흡수해주고, 그러니 사람들이 근 천년 가까이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홍수가.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게 그게 뭐가 떠 있는 거예요? 물이 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노아가, 자, 지금은 죄의 홍수야, 사망의 사람들이 다 아파, 다 병들었어.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이 홍수 속에서 여러분, 방주는 뭐예요? 방주가 뉴 스타트가 방주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주에 올라타라고. 그래서 제 이름은 노상구라고. 여러분, 방주에 타세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방주를 타면 병도 낫고 영생을 가지게 된다. 이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에게 이거 막빈 홍수를 보내가 싹 죽여버려야지, 이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심판을 논하지 말라 이 말.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은 뭐요? 죽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이 그거를 알아라. 그러니까 죽은 고기 덩어리는 오래 살수록 더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이미 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노아를 보내시니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다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홍수는 뭐 노아는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빨리 끝내야죠. 4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관영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꽉 찼다는 말도 되지만 그보다 더 말이야. 관영하다는 말은 이미 물이 꽉 뭐요? 찼어. 거기다가 자꾸 뭐요? 더 보면 이게 넘쳐 흘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 흘렀고. 그 마음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뭐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이제 누구만도 뭐요? 없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이제 근심하시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이 공동 번역은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뭐예요?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더라? 비통케 하였더라. 이제 근심하였더라 말을 비통케 했다. 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마음 아파하셨다. 근데 이게 다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고 킹 제임스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repented,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That, 그리고 it 뭐예요? grieved him.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창조한 인간이 자기를 뭐예요? 떠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것이 자기를 그리브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브를 뭐 비통케 했다느니 근심하게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그리브라는 말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냐? 이 그리브란 말은 이게 참 재미난 미국말로 이 영어로 그리브란 말은 비통 이런 거하고 좀 다르고 근심 이런 거하고 다르고 그리브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고통은 고통인데 그리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그리예요. 그런데 그리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랑하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살아남은 아내가 그 남편을 뭐 한다? 그리워한다. 그거를 영어로 grieve 한다는 말이에요. 포르투갈 말로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Saudade. 그래서 그리워한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그리워하는 고통도 이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뭐요? 거부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누어지기, 분리되기가 뭐예요? 마음이 아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를 웃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다시 그러니까 그리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브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 나무 새끼들 죽으라 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마음속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죽음을 자기를 떠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죽음을 뭐예요? 그들이 인간들이 선택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자기가 멸망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 왜, 그건 왜 그래요? 한마디 해야지.
우선적 표현, 역설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야. 이놈아 나가서 떼져 죽어라 하는 그런 역설적,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역설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든 인간들의 죽음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홍수를 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놈 새끼들 살아야 더 이상 살아야 돼 필요가 없어 이 새끼들 이것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하고 눈물이 고여 있더라. 그것을 노아는 뭐예요? 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래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대로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뭐를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이제 이것만 맞고 다른 번역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딴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싹 죽여버리고 노아는 말이야. 노아는 봐줬다 이 말이야. 이런 번역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아주 나쁘게 번역이 돼. 그러니까 이 번역에 사단이 관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래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진짜 애가 뭔지. 예. 그 다음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 나와.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게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번역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번역은 십자가하고 맞아떨어져 안 맞아? 안 맞아떨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하고 안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홍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이 또 세상에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일지라도 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실망하고
실제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찾아온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